무더운 여름에는 이 닭고기집 해내서 닭고 하이볼을 먹으면서 닭토리 맛있다. 어때? 괜찮은데? 술은 많이 안 나네. 아니 너 그럼, 야 너는 그럼 제일 좋아하는 술이 뭐야? 너는 술을 안 좋아하지만 그나마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술이 없죠. 아니 그래도 그나마 맛있는 술. 네, 그나마 맛있는 게 술은 많이 안 나는 거. 그게 무슨 술이에요? 아 그니까 아 무슨 얘기인지 알았다. 알코올 냄새 안 나는. 알코올 냄새 많이 안 나는. 맥주만 맥주도 맥주만 많이 안 나는 맥주 맛있더라고. 아 영어 캠핑장? 어. 하루를 좋은 공기를 마셔서 그런지 일요일날 너무 상쾌한 거야. 아 그래? 아 근데 너 표정이라 그러면 괜찮은데 얼굴 마테이가 한 거는 뭐 비슷한데? 아니 얼굴이 좀 많이 탔다고 좀 얘기해줘. 아니 근데 너가 왠지 모르게 생기가 있어. 어? 생기가 좀 있다고. 그러니까, 생기가. 어. 아니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좋은 공기를 계속해서 마셔보니까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돼. 내가 그래서 환경을 사랑하는 거야. 어? 땅을 걸어 다녀야 돼. 원래 9층 아파트에 사는 게 저는 좋은 게 아니야. 3층 이하. 그래서 내가 항상 3층 이하에서 살잖아. 근데 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원장님이 9층에 살아가면 안 되니까. 아니야, 지원아. 땅 근처에서 사는 게 좋아. 인간은. 맨발로 땅 밟는 거 좋아. 그렇게 송구리 바닥만 밟는 거 좋아. 어렸을 때 산에 다니면서 캠핑 야영을 되게 많이 했어. 산에서 그러면서 이제 몸이 좋아지는 거야. 어렸을 때 그게 그러니까 레이서트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맛이 갈 쯤에서 공중공원에 갔는데 거기가 월악산 바로 알아야 월악산. 그러니까 한수면에서 가면 산이 이래. 근데 월악산에서 가면 이렇게 올라가야 돼. 내가 거기를 63년에 1년 있던 동안 그 월악산을 내가 10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했어. 일주일에 3, 4번은 갔었어. 정상까지. 나중에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꼭대기까지 갔다가 다시 끝까지 내려오는데 40분 걸려. 나는 월악산 올라가다 포기했어. 회사 꽂죠? 그래, 그래. 아, 그건 길어. 되게 길어. 완만하면서 되게 길어. 아니야, 좀 이따 고봐야 된대. 마지막에 좀 급해지는데, 아니, 월악산은, 아니, 옥산면은 처음부터 이거야. 처음부터 이거야. 너무 대충된 거야. 어? 높지는 않는데, 앞자 들어가는 게 되게 험해. 앞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. 오, 높은데요? 응? 몇이야? 1000m 높은데? 1000m 높지. 내가 그 40분에 왔다 갔다 했다니까? 어, 이거는 엄청 높은데? 내가 그때 많이 찌푸려졌어.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라는 얘기가 있어요. 닌텐도? 나이키는 운동하잖아. 닌텐도를 게임이라고. 왜냐하면 운동을 할 애들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운동화를 안 사는 거거든. 요즘 내가 뭘 느끼냐면 내가 그 라식하거나 시력 교정이나 무한 교정을 하는 병원이지만 나의 경쟁자가 다른 병원이 아니라 여행이라니까 지금.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미친 듯이 다 목적으로 여행을 가니까 수술을 안 받아. 수술할 때는 여행했어. 초반 조금 밀려가지고 죄송합니다. 아 괜찮아요. 뭐 항상 그렇잖아. 또 올려드릴게요. 아, 이 얘기 무조건 해. 아. 밀려있어서 초벌 좀 이렇게 나왔다. 아유, 죄송합니다. 아니야, 이렇게 맛있어 보인다. 어, 되게 맛있어. 아, 장난 아니야. 근데 나는 피드백이래. 응? 휴가를 안 가세요? 갔다 왔잖아. 갔다 오셨어요? 동경. 동경 가서 죽는 줄 알았어요. 주아이 너나. 너는 뭐, 없죠, 오케이. 여기 없는 줄 알았는데 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지. 나 일도 없는데 뭐. 일도 없고 돈도
아,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못 가겠어. 처음에 소금 먼저 찍어줄게. 좋습니다. 소스 이쪽에 홀드에 넣어서 가겠습니다. 취향대로 찍어주세요. 맞지요. 얘는 거의 이제 증발시키고 있다. 근데 얼굴은, 얼굴은 한 세 잔 마신 얼굴이야. 얼굴은 빨갛대. 세 잔은 무슨, 집에 가야 될 얼굴이지. 여기 예약해야 되는 건가? 예약하면 좋지. 난 예약했어. 맛있다. 아, 내가 우리 후사장을 모시고 오는데 내가 아무데나 모시고 오는 거 봤어? 화장하시죠? 이거에 어울리지 않게 분위기가 뭐라고? 이쁘다, 못한 것 같아. 그러니까 여기 좋은 정보 같아요. 어, 손사장님 손사장님 욕하고 있었는데 그렇죠. 아, 그러신 것 같아 보니까 앞에도. 네. 반갑습니다. 네. 돈 너무 많이 버는 거 아니야? 요즘에 작은데 제조 맞고 안 물 들어올 때 배줘야지. 네, 이거 남편 분위기가 너무 깊해가지고. 아, 이거 어울리지 않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 같아요. 여전히 맛있어. 감사합니다. 네. 아니 그 뭐지 그 다이어트? 그걸 대신 열심히 먹고 있거든. 아니 몸 가벼워졌는데 몸무게가 느껴졌어. 지방을 배출시키는 건 가볍지. 되게 가벼워. 여기 뱃살도 좀 빠지는 것 같은데 근육이 생기나 봐. 무조건 하루에 식사 끝나면 딱 먹어. 나도 무조건 세 개씩. 세 개나 먹어? 난 하나만 먹는데? 난 세 개씩 먹어. 난 두 포. 저녁에 무조건 먹고. 아, 내가 너는 그냥 보내줄게. 먹어봐. 감사합니다. 지원이 하나 줘. 하나밖에 없는데? 어. 아니 홍삼이나 이런 거는 막 주거든. 이건 안 줘. 너무 과라하기가 있어. 먹어봐. 되게 맛있어. 되게 맛있어. 대표님께서 일본에서 직접 그 드셔보시고 레시피를 만드신 거거든요. 맛이 괜찮으실 거예요. 안 줄어든 맛있어. 아, 맛있어 맛있어. 식감 좋고. 다음에 오시게 되시면 그 소주 안주로 드실 것 같은 염통 진짜 맛있거든요. 염통. 나중에 염통 한번 드시면 괜찮습니다. 염통 먹을래?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때 맛있게 먹는 게 제일 좋아. 나이 먹으면 맛도 좀 잘 못 느끼고. 내가 천국에 가면 의문을 갖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왜 왔지? 어? 쟤가 왜 왔지? 그리고 걔가 왜 안 왔을까? 걔 와야 되는데? 나머지 하나는 뭔 줄 알아? 내가 거기 왜 왔지? 예, 아이 감사합니다. 튀기는 누가 뜨거울 때 취해 마시고요. 물을 튀겼다는 거지. 이게 옆에 있는 유리 주셔. 이걸 이제 단순 셰프님의 레시피예요. 단순 셰프님의 레시피예요. 한 줄에 제가 먹습니다. 그럼 이제 옥수수 오므리 들어. 일본 가봐도 이제는 음식이 한국이 그래서 제비야. 아니 그러니까 일본 점점 예전 가치가 일본 음식이 요즘에 많이 달려있어요. 그니까 그러니까. 그리고 안 친절해. 옛날에 왜 한국이 친절해? 일본은 친절한 아니 안 친절해. 홍대가루국이라고 이게 일본 가. 네. 북한 옷을 입고 있잖아. 옥현도 옷을 이제 애들 샀어. 가깝게 안 하니까. 이거 계속 계산한다고 계속 젊은애가 접고 있더라고 남자가. 어? 그래서 아 나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누가 쪽이
항상 물을 시켜주더니 맞대구도 사이요. 기다리라는 거야. 한마디 하려다가 싸게 사는 장점을 참자. 옛날 같지 않아? 한국이 훨씬 친절해. 친절교육이라는 게 레시피에 그 교육이 없어요. 여기가 훨씬 친절해. 네, 반대로 어떤 게 있어요? 된장라면 하나 먹어봐. 네. 먹어봐. 먹어볼까요? 아니, 빠르게 훔치더라는 거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치만 잘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좀 행복한 환경만 마련해주면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고 괜찮은 나라예요. 아, 정말 요즘 장난 아니야, 2차 전 때문에. 요즘 강의사는 또 장난 아니야. 카이, 진주에 있는 카이 4,500원. 연장하면 진짜 많이 벌어. 지금 맛있는 사진 탁 뺀다.